안돼. 부장님이 써버린 그 단어 플렉스. 유행어로서의 수명이 끝났구나.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너가 어떤 놈이었는지 알아볼까? 때는 1990년대 미국. 플렉스는 원래 근육에 힘을 주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미국의 힙합씬에서 문화 귀중품을 과시한다라는 속어로 사용됐다. 90년대부터 끈질긴 생명력으로 여러 번 힙합 가수들을 통해 모습을 내비쳤으며 결국에 먼 조선의 땅까지 당도하게 되었다. 기리부이. 빈지노 플렉싱. 한남도 이래서 가랑이 짓고 있지 한 사람이 이 신발 이거 1,000만원짜리에요 조른 그리고 영땅까지 Don't call me 금은 컴비 Rollie flex 난 슈퍼 flex 알잖아 내 클래스 힙합을 넘어 1920 세대를 흔들게 된 플렉스 어쨌든 범이 오긴 오지 플렉스 난 슈퍼 플렉스 알잖아 내가 뭘 갖고 있다 자랑할 때 플렉스 한다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나 차 샀다 플렉스 플렉스는 으스대듯 자랑하는 것을 뜻하고 소비가 그 성공을 증명하는 대표적 행위로 표현됐다 이렇게 너도 나도 플렉스를 해버리니 과시에 대한 욕구는 명품 소비로 이어졌다 구찌 루이 필라 슈프림 섞은 바보 너의 우아한 프라다 우아한 샤넬 깔끔한 버젤러 같은 너의 1920의 명품 소비 증가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8.5%였지만 2019년인 지금은 24%까지 증가했다 플렉스가 대세가 되다 보니 광고에서도 차나 한번 바꿔볼까 플렉스 프리미엄 깔끔하게 내 피자 광고를 플렉스 해버렸지 모얌 빠끄 그리고 기사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쓰여버린 플렉스 결국 플렉스는 돌고 돌아 우리 부장님에게까지 도착했다 만나서 반가웠고 이제 잘가 빨간 네모 하얀 샘을 봐봐 가난 아냐 뚫을 손 한 두 팔